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84% 상승, 코스닥은 2.22%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한 이유를 간단하게 대바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 이상은 되겠네요.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세 많이 보여왔는데요. 코스피에서 오늘 4,876억 강하게 매수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오늘도 40억 들어오면서 거의 700억 가까이 풋옵션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이 부분 상당히 지수 반등할 요인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여타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반등했어요. 크게 반등할 이유 없거든요, 사실은. 자, 이 부분 하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중에 중국이 의외로 강세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으나 땡겨 올리는 이러한 부분들 플러스 1.34%로 마감했으니 아시아권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하나 더 체크할 것은 뭔가 하면요, 홍콩에서 첫 번째 확진자 사망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기보다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중국이 개장 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낙폭 있게 먼저 반영이 좀 됐다, 이제 좀 진정해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완전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완전 공포스러운 상황 지나갔다, 이제 좀 진정 국면으로 수습하기 위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중국도 유동성 205조 정도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전일에 보면 3천 몇백 개 종목 중에 3천 개가 하한가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죠? 중국은 하한가가 10%인데 8.75인가까지 빠져서 시작했으니 거의 다 하한가 나오는 게 뭐 이상할 거 없죠. 닥터케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급등락할 수 있다. 그죠? 어떻게? 여기 보시면 닥터케이가 타이틀로 사용하고 있는 여기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분석 모아놓은 방송들 있으니까, 그죠? 이거 맨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주식시장 초탈출 팁, 이거부터 천천히 공부해 보시고 나머지 차근차근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보면 빨갛고 파랗고, 자, 어떻게, 여기 빨갛고 파랗고 있죠. 저게 2007년도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10% 빠졌을 때 거의 하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서면서 거의 상한가, 그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까, 그죠? 중국이 그런 예측을 해봤는데 의외로 중국이 강하게 땡겨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1200원대 인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동참하더라라는 통계 이번에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1200원 인근 가니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그러면 환율이 좀 더 안정돼서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에 들어온 외국인은 환차익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장중, 지금 현재는 야간 선물옵션 시장 우리나라 0.45% 또 추가 상승입니다. 자, 풋옵션 박살났어요. 풋옵션 장중에 한 50% 이상 빠진 거 봤죠? 또 추가로 20% 가까이 빠집니다. 거의 뭐 끝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장중에 강하게 미국 선물 0.7, 0.8 이렇게 올라간 거 봤었는데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1.14% 다우존스 선물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1.29%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이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닥터 K는 매수 전일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중국 재개장 이전에는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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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리고 오늘 핵심 주도주군 다 매수 한 부분 날라갔죠.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전에 지수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보다 상당히 흐름이 변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변칙이라는 게 추세선이 이렇게 무너뜨려졌고 240일도 간들간들한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조금 주춤하기 마련인데, 자, 개인이 그런 것을 풋옵션, 옵션 투자하는 개인이라면 지지저항 정도는 좀 간파할 줄 안다 그렇게 판단해 봤을 때 미련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뭐 강하게 가겠어 하고 더 때려 버렸거든요. 풋옵션. 그죠? 주고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도 한번더 치고 갈 가능성 있어요. 3일 정도는, 그죠? 양봉 크게 세웠다면 3일 정도는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금 조정 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내일은 장중에 좀잘 봐야 돼요. 그죠? 게다가 좀 미국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추가로 가버리면 이 60일에서는 장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한번 우표를 찔려서 풋옵션은 거의 깡통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레이트님, 라떼님이죠? 잘못 읽었네요. 옥내님도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케어랩스 15,500원. 옥내님은 어저께 들어오셨다가 닥터케이 음악 감상하는 것만 듣고 가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보십시오. 자,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낙폭 상당히 했고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기간이 좀 아쉬워요. 그죠? 이틀 정도, 그죠? 시장 약세일 때 받쳐준다 싶어서 고맙다 그랬는데 오늘 7천억 던져버립니다. 아휴, 그죠? 좀 연속성 있게 같이 조금 반등 시도할 때 같이 좀 사주고 해가지고, 그죠? 더 반등 좀 강하게 해놔야 시장의 안정감을 찾고 잘갈 텐데 아쉬워요. 기관이 하는 매매를 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께 편입했던 포트폴리오 그냥 불을 뿜어요. 삼성전기 7% 날라가고요. 후성 3% 날라가고요. 삼성전자 거의 3% 날라가고요. 전부 다 플러스. 그죠? 자, 의외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송에서는 자꾸 위험 고지를 하거든요. 뭐 그거 당연해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포인트를 보고 위험하다 생각해서 비중을 줄였다면 시장이 반등 아무 때나 말고 이런 포인트를 보여주면요 반등하겠다, 그죠? 반등하겠다는 포인트를 주면 그때 다시 사들어 가야 되는데 뭐 빠지듯이 빠진 시장을 보고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그러나 닥터케이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잘난 척 한다 그러는데 디스코야 이게 잘난 척이냐 아니면 팩트를 이야기한 거냐? 응? 행운모님 반갑습니다. 내가 그 손가락 빠는 사람이었네. 아이고. 셀트리온 제약 말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옥내님. 그러한 것들은요, 시장의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게 재빠른 대응이 되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재빠른 대응이 되는 사람이 되지. 뉴스에서 그렇게 겁을 주는데 뭐 어떻게, 겁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중국이 8.7 빠지고 안 빠지고 올라간다. 이거 하나만 딱 보고도 눈치를 딱 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같이 다 올라갔었거든요. 퍼펙트한 타이밍 잡아내는 것은
이 지수의 향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뭐 언제 어저께 잠시 생각으로 들어간 겁니까? 평소에 관심 있다, 사놓아야 된다 하던 종목을 주도주 위주로 사놓습니다. LG화학이 좀 아깝긴 한데요. No problem. 삼성전기 있네. 그죠? 빵상하게 올라왔어요. 자, 셀트리온이 상당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늘 외국계 상당히 또 잡혔어. 10만 주 잡혔어요. 기관이 패대기 쳤는데, 아유, 진짜. 그죠? 제가 셀트리온을 분석을 해봐도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못 가도 너무 못간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세가 좀 무너진 듯 해도 좀더 버텨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잘 가는데도 계속 보합권에서 비실비실비실 하다가 마이너스 건 내려갔다가 막판에 싹 끌어올리거든요. 내일은 갈수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게요. 내일은 갈수 있어 보인다. 우리 평균 단가가 17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뭐 얼마 빠지진 않았어요. 올라간다면 수익권으로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데 과연 수익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죠? 목표 주가를 일단 조금 낮춥니다. 왜? 여기 강하게 올라탔으면 20만 원 노려볼라 했는데 일단 18만 원권 정도로 목표 주가 일단 낮춥니다. 단기 목표 주가. 그리고 여기 상황을 잘 봐서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을 빵빵빵빵 뚫어가면 더 홀딩할 것이고요. 일단은 전략이 그래요. 일단은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게 정석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석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반등 별로 안 했으니 내일은 It's my turn 하면서 내 차례 나도 한번 가자 이러면서 갈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왜? 다른 주도주군들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조금 숨고르기 양상 보일 때못간 시총 상위 내에서는 셀트리온 좀못간 쪽에 속하니까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종목들 같이 지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종목 상담 들어왔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케어랩스 15,500원 오늘 샀습니까? 라떼님 오늘 샀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일단 언제 샀는지 좀 알면 더 좋은데, 그죠? 일단은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고요. 여기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전환 시도 넣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로 가겠죠. 이러한 트렌드로. 자, 좋기로는 여기 이렇게 모든 이평선 다 돌파했으면 여기를 딱 지지해주고 추가 상승해 버려야 완전 상승 전환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은 좀 아쉬워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다시 여기 저점 부위 정도는 지킬 가능성 좀 높아요. 121의 지지도 있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여기 하단 부위는 지지 역할을 하니까 일단 이렇게 추세선을 꺼봐도 여긴 지지할 가능성 높고, 지금 현재 가격이 본인 매수 단가 정도인데 일단은 여기 16,300원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앞전 상황처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저것이 강하게 돌파해야만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16,300원에서 한번 주춤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 가서 밀리는 조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밀리는 처짐 보이면 조금 차익 실현.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차익 실현의 폭은 넓히시고요. 그리고 곧 죽어도 이 종목 해야 되겠다. 눌려주고 20일 인근인 15,700원 정도. 본인 단가보다 조금 더인 상황에 20일 지지권에서 아래꼬리 단다든지 하면 포인트 넣으면 다시 사넣기.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주춤주춤하면 또 조금 털어내고, 또 눌려주면 또 사놓고,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여기 구간 안에서 하시면 되겠다. 그 상황은 시장 내지는 이 종목의 강도에 비례해서 사고팔고의 비중을 조절하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됐겠고요. 기관이 뭐 매수가 전혀 없는 종목. 그죠? 최근에 외국인은 좀 들어옵니다. 기관은 왜 하나도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뭐 하는 회사인지. 저잘못본 종목이니까. 의료 장비 서비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병의원 대상, 디지털 마케팅 사업, 병원 케어랩스. 자, 의료기기에 그럼 넣어보면 되긴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비트 컴퓨터. 이것도 뭐 의료기기 관련이라 하던데, 이거 뭐 끝내주고 가고 있네요. 그죠? 자, 이러한 추세. 시연되면 참 좋겠죠. 그죠? 아까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보단 이게 훨씬 세긴 합니다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KT. 27,100원. KT는 안 봐도 완전 박살난 것 같은데. 잠깐 좀 이따 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할 차례죠. 47,000원. 47,000원. 자, 셀트리온, 제약도, 3사 합병 이슈 때문에, 상한가 비슷하게 가다가, 밀려버렸는데요.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밀려도 여기 정도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해줘야 되는데 앞에 내용하고 비슷하죠. 추세란 게 그래요. 추세란 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이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자,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괜찮아질 뻔 하다가 그대로 지금 꼬꾸라졌는데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를 먼저 돌파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조금 들고 간다면 수익권으로는 가지 않을까. 수익권으로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 다만 지금 셀트리온 삼행지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나오는데 흐름이 좀 있으면 실적 발표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실적도 괜찮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셀트리온도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삼행제 중에서는 비교적 현재 주가 흐름이 예전에는 나쁜 편이었다가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주가 흐름이 나쁘고 동생들이 오히려 힘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43,000원권 240 여기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조금 홀딩 하시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49,000원권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간다면,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손실 볼 확률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익 한번 낼수 있을 것 같다. 판단합니다. 그 신호탄은 작년에 매수했다. 작년에 매수해가지고, 그죠? 이런 거다 깨질 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샀으면 이런 거 깨질 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박살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꼭 명심하시고. 자, 돌아선다면 이제 수익 어느 정도 날수 있다.
생각합니다. 3사 합병 이슈의 가장 큰 수혜는 규모가 가장 작은 셀트리온 제약이니까 한 번 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할 때 한 번 더 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KT. 아우, 작년에 매수했는데 27,000원 매수했는데 박살났잖아 이봐. 그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환님도 혼 좀 납시다. 시청자 막 혼내고 그래. 아, 그게 진정한 코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저라고, 아, 좋은 말만 해드리고 하면 뭐 좋죠. 욕 들을 일도 없고. 그죠?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가감 없이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딴에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데 깨짐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환님? 이름도 우리 딸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깨질 때, 이 지지할 때 여기에 무너지면 끝장난 겁니다. 그죠? 잘못했죠? 다음부터 그러면 떼지합니다. 아유. 그래도 딱히 방송 좀 듣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러한 지시가 무너질 때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좀 전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통신 3사 중에 가장 추세가 안 좋아요. 작년에 1년 동안 물려오고 지금 10% 넘게 손실 나고, 아, 완전 그죠? 잘못된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단계 개파락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빠지고 시장 이렇게 잘 가는데 혼자 비리비리하네. 그죠? 시장 안에 종목들 주도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통신주들이 이야기 거의 안 하고 있죠? 통신주들이 아직 멀었어요. 그죠? 뭐니 뭐니 해도 최근에 그죠? 주도주는 IT 전기전자하고 2차전지예요. 2차전지. 그죠? 그쪽으로 잘 편성을 해야 돼. 그리고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딱 노리고 있다가 못 샀던 삼성전기 이런 거 딱 사놔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시장에 관심 별로 없는 이런 KT 같은 종목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무너질 때 들고 있으니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목표치를 봐도 눈에 딱 어느 정도 목표치만큼 나왔거든요.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하락폭을 가져다 그대로 꼬꾸라졌으니까 27,000원과 26,000원이니까 1,300원 정도 갭입니다. 여기서 1,300원 빼게 되면 24,700원 정도 되죠. 24,700원. 어머나. 목표치 정도 왔어요. 그리고 딱 수돕했습니다. 일단. 그죠? 눈으로 봐도 대충 보인다 아닙니까? 폭이 비슷해 보인다는 게. 그죠? 그거 딱 보면 나중에 딱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빠질 만큼 빠졌는데 지금 당장 던지지 말고 여기 한 25,500원권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언저리 한 번에 가기 힘들 겁니다. 왜? 이평선이 이렇게 쭉 내려올 거거든요. 반등했다 비실비실비실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시간 엄청 잡아먹을 겁니다. 25,500원 정도 올라오면 손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공부 안 하고 손절 안 하고 혼나야 돼요. 아, 웃겨. 그죠? 그죠? 황님 오셨네. 그죠? 아침에 왜 방송 안 했는지 알아요?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황님.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 펑크 안 내기로는 진짜 뭐 아파봐야 얼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 그죠?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근데 저녁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그죠? 마음 좀 잘 추스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올리십시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강한데도 셀트리온 삼행제는 붙들어놨어요. 반대로 움직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일 여기 바이오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내일 약간 주춤할 때 셀트리온 삼행제가 그 바톤 이어받아서 업종 내 순환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일 셀트리온 간다에 일단 한표딱 걸었는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방송 처음 안 했어요. 그죠? 그죠? 하기 싫어서 안 했다. 떳떳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됐고요. 자, 나머지 종목도 빨리 체크해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슬슬슬슬. 그죠? 기관도 오늘 패대기 많이 쳤는데, 그죠?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기로 유명해요. 시총 상위 중에. 제가 경험해보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최고 지저분합니다. 최고 지저분해요. 최고 정석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변칙적으로 움직여요. 그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왜 지치게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목도 지금 날라가고 난리가 났는데, 야, 이 셀트리온 뭐야? 셀트리온에 대한 신념이 많거나 아니면 아주 강성 주주들 빼고는, 아유, 몰라, 이거씨. 진짜 가지도 않고 18만 5천원 간다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응? 아유, 지친다, 지쳐. 던져, 씨. 그리고 딴거 들어가. 이 생각이 들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트를 있지 않습니까? 차트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왜? 아니,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정보가. 그죠? 정보가 있으면 얼마가 있을 거며, 눈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차트가 거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되는데 16만 7천원, 8천원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거든요.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안 던진다 그랬어요. 낙폭 심하게 밑으로 꼬꾸라졌습니까? 반등 시시하고 있거든요. 올라타면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얼마를 많이 먹을 것인지는 지금 잘, 그죠? 나중에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손실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치게 만들어 놓고 강하게 땡겨 올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푹푹 갈 수도 있습니다. 봐야 돼요, 그거는. 엄청난 수상 들어간 겁니다. 바둑이란 것도 그렇고, 그죠? 눈에 뻘이 보인더라면 누가 웬만한 실력이 된 사람들끼리 붙었을 때는 누가 질려하며 승부가 나겠습니까? 페이크가 막 들어오고, 그죠? 속임수가 막 들어오고, 그래야 장기든 바둑이든, 아! 그 수, 놓쳤다, 내가. 아, 이런 수가 있었네. 하면서, 그죠? 승패가 좌우되듯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죠?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카카오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네요. 그죠? 자, 플러스권으로 전환했습니다. 21권에서 이거 약간 처질 거 용인하고 들어간다. 왜? 안 쳐져버리고 그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꼭 넣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이거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상단까지. 상단까지 올라가면 또 적당히 챙겨가면서 갑니다. 후성, 퍼펙트. 퍼펙트. 사자마자 거의 4%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죠? 은꽁님, 여기는 뭘 참고를 했다? 휴젤이라든지, 삼성 SDI와 같은 흐름들을 참고를 했고요. 자, 여기 밑에 앞 길게 봐야 돼. 이렇게 불화소수소 쪽 아닙니까? 강하게 갔다 그대로 다 무너지고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이거는 분석에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좌측 하단 여기 보십시오. 기관하고는 쌍끌이 막 끝내주고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 뭐가 저랬다? 호텔신라 여기 인근에서 기관액은 싹쓸이 들어온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만큼 가버립니다. 중국 직격탄 맞아서 그렇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인근 12월 중순경. 아따, 진짜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네. 12월 중순경. 이거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보인다. 1번 눌러. 예야. 기관액은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시냐고요?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날아가요. 여러분들 뭐 대단한 지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외국인
기간에, 그죠? 매매 현황, 저거 가장 중요해. 그러고 날라간다니까. 손가락 질질 빨고 있었습니다. 못 사는, 여기 인근에 끊어먹은 우리 팀원 있고요. 정작 먹기는 조금밖에 못 먹고 그냥 쭉 날라갔는데, 그죠? 이렇게 세게 갈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죠?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뜸들이죠? 이건 직격탄을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뜸들일 겁니다. 한번 올라갔다 눌려주고, 왔다 갔다 잘안 빠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죠? 이것도 어느 정도 확인은 됐어요. 더 빠지진 않겠어. 더 빠지진 않겠어. 근데, 뭐, 면세점이라든지, 그죠? 뭐, 영화관, 그리고, 그죠? 호텔, 이런 쪽들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을 안 움직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서울시 교통, 평균 속도가 5% 빨라졌다 그럽니다. 왜? 사람들 겁나가 밖을 안 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직격탄 두드려 맞고 있는 호텔 신라와 같은 뭐 신세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도 조금 더 관망할 필요 있다. 그죠? 야,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덥석 사면 안 돼요. 덥석 사면 안 돼. 이거 완전 직격탄이기 때문에 덥석 사면 안 돼요. 그죠? 그나마, 그죠? 오늘 좀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다른, 밑에 하단에 있는 거 일일이 안 보겠습니다. 화장품. 당분간 화장품 우리나라 K뷰티의 가장 큰 손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광객이에요. 그죠? K뷰티, 그죠? 근데 중국 지금 들어오기 한해 만에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저거는. 자, 계속 이어가자면 후성을 왜 매수했느냐? 지금 그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의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참고가 될 만하다 하시면 참고하시라고 지금 자꾸 길게 설명드립니다. 그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안 누르신 분 절반 가까이 돼 보입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실시간 채팅이 아니죠. 알람, 모든 알람 다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지금처럼 게릴라 방송할 때 여러분들 띵동띵동 오게 되면 시청이 좋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G 표시 있죠. 닥터K 후원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 옆에 G 표시 자발적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권 하단을 돌파해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으니 뭐처럼 갈수 있어 보인다? 판단된 감 휴젤처럼 갈수 있다.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똑같아. 차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죠? 이런 게 머릿속에, 그죠? 데자뷰 맞습니까? 홍님. 똑똑한 홍님. 데자뷰란 표현 여기 쓰는 거 맞아요?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오버랩되면서, 그죠? 이 박스권인데, 하단에서 있다가 상단으로 올라가, 갔으니 괜찮아 보인다. 그럼 또 쳐졌는데 안 죽고 올라오네요. 이거 갈 겁니다. 그랬어요? 위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만큼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SDI도 그렇습니다. SDI도 반등했다가 밑으로 한 단계 쳐졌다가 비실비실 하는 듯 했으나 뛰어버리거든요. 이만큼 갈지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비슷하다. 그죠? 영준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죠?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죠? 2차원이라 해야 맞죠? 3차원은 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평면 아닙니까? 선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2차원적인 상황에서 패턴이라는 게 나오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비슷한 패턴이 반복 되거든요. 찾아 들어가 보면요. 그죠? 그래서 뭐 일본 수출 규제할 때 대안으로 후성과 그다음에 어딨습니까? 저기 반도체 저쪽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상당히 대체 될수 있는 부분 보유한 기업이 돼서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일본이 뭐 꼬랑지 살짝 내리는 듯한 모습 나오고 하니까 또 처졌는데요. 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일본에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 그죠? 아,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국산화에 거의 다, 그죠? 대체됐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자, 불화수소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딱 상승 초입이에요. 딱 상승 초입입니다. 퍼펙트. 사자마자 4% 가까이 갑니다. 삼성전기. 60일 인근에 지지 보이면 사 넣을 수 있다. 퍼펙트. 날아갑니다. 그냥 7.2%. 와우! 퍼펙트. 기관에 싹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 들어가야 된다니까.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세일을 잘 이용할 수 있다. 주도주 군들 60일에 지지하거나 만약에 한 단계 더 쳐져도 120일 지지하면 무조건 사넣어라. 60일 딱 왔어. 딱 왔는데 여기거든요.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시장 여기는 사 들어가 이야기 못한다 그랬습니다. 반등 빵 넣은 거 보고 오케이 사 후루 날아갑니다. 여기서 하 그랬거든요. 여기서 안 그럽니다. 좀 더 봐야 되니까. 올라갔다 튕겨 내려올지 어떻게 합니까? 안 튕겨 내려오고 중국도 그죠? 끌어 땡기고 1% 정도 끌어 땡기고 추가 낙폭 안 나오고 미국 선불도 끌어 땡기는 거 보고 사. 사자마자 7% 넘게 갑니다. 퍼펙트. 샬라방님. 이렇게. 자, 셀키도 계속 이어갈 건데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6만 원대 끊어가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자, 삼성전자. 일단 셀키 아까 했는데 한번 더 할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삼성전자 사. 뭐 틀린 거 뭐였습니까? 그냥 사자마자 3% 넘게 갑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요 똑같잖아요. 확인하고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날아가요. 3% 손가락 안 빱니다. 현대차 조금 고민했어. 조금 왜? 여기 오면 사는다 말했는데 약간 우려되잖아요. 그죠? 중국의 현지 공장도 있고 중국의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생산 차질 있다. 어떡할까 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중국에서 잘 팔렸습니까? 그 이전에 중국에서 잘 팔렸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는 상승 전환하는 이 이유는 중국 시장이 좋아져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차질이 있어도 밑으로 박박 깨지기보다는 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사. 성공입니다. 일단 많이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가잖아. 그죠? 뭐 이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강하게 가기보다는 조금 이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사놓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였으니까 사놓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은꽁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은꽁님도 셀트리온이 중장기로 물려있는 계좌가 있거든요. 자, 제가 그렇게 하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사 할 때 후성은 잘 사 들어갔어. 그러니까 됐고요. 비교적 제 의견을 잘 따라오시는 분인데 그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도 중장기에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것도 조금 축소해서 다 말고 조금 축소해서 이런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주도주 군으로 갈아타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견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야 돼요. 사일라님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 6만원 당장 가기 힘들어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6만원 인근 왔을 때 조금씩 청산해가면서 가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단가 6만 5천원 아닙니까? 저는 그대로 그 단가까지 끌고 갑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유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장중에 사고 팔고가 잘 안 된다든지 시간 여건상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죠? 분명히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6만원권 왔을 때 조금 청산하고 다른 주도주군에 들어가서 만에 조금 해내는 게 더 빨리
더 빨리 본전 그죠? 손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65,000원인데 6만원 임금 가면 10% 조금 손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들어가 가지고 만회 빨리 해내면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참고 잘 해보십시오. 사업팔고 안 쉽다.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더 필요해요. 매매 포인트가 몸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참 희한하거든. 그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대박 날라간데 1등 하나 딱 조져놨죠? 1등 하나 조져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 올려놨어요. 만약에 셀케까지 올라갔다면 오늘 2.2%가 아니라 코스닥이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선물 옵션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긴 싫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긴 싫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일 여기 밑에 단에 있는 바이오가 약간 주춤할 때 그죠? 위에 있는 셀티는 삼행지 못 갔으니까 얘들 좀 반등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예측할게요. 내일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셀티는 삼행지 중에서는 셀티는 헬스케어가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해 보십시오. 조금 더 인내해 보시고 6만원 갔을 때 또 힘없이 밀린다. 3분의 1이라도 축소하셔라. 그리고 나는 때려 죽여도 셀트리온 몰빵으로 가야 되겠다. 헬스케어 돌려주면 한 방에 붕붕붕 가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봐야 되겠습니다만 6만원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만 보니까 6만원이 왜 자꾸 멈추는지 잘 모르겠죠. 6만원 멈추는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보이십니까? 저 기업 분석, 내재적 가치 분석 이런 거 안 해요. 기본 분석 잘 안 합니다. 그죠? 차트에서 다 말해줘요. 기관에 그럼 수급이 다 말을 해줍니다. 여기 강력한 지지권인데 팍 무너졌어. 뭐 잘 못 올라갑니다. 이 몇 번을 지지하다가 그죠? 몇 번을 지지하다가 까진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붕붕 간다. 물론 지금 여러가지 램시마 SC라든지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부분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점점 유럽은 이제 그죠 자체 유통망 자꾸 확충해 나가고 있는 입장. 그래서 중간 마진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그죠 6만을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그래서 여기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지가 깨지면 엄청난 강한 지지이면 강한 지지일수록 저항도 이제 강하게 받는 겁니다. 와우 43분째 하고 있네요. 자 나머지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역시 강한 놈들이 강했다. 여기 안에 있는 종목 집중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7% 8%짜리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LG화학 이거 반드시 사놓아야 되는데 그죠? 여기 3% 먹고 한 번 내려온 거 또 한 번 더 먹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좀 치고 올라갔어. 먼저. 아 그러니까 따라잡기 좀 그렇더라고요. 따라잡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기 이건 아직까지 조금 들어 올라왔거든. 사. 비슷하게 키 맞추기 가고. 물론 주가 흐름은 LG하기 훨씬 좋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훨씬 좋은데 길게 나보면 삼성전기도 만만치 않아요. 삼성전기 먼저 돌아서고 그죠? MLCC의 최강자고 그죠? 반드시 사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SDI 그냥 20일권에서 그냥 날라버립니다. 와우 SDI 그죠? 매우 양호. 여기 상단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다 20일권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권역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60일 선택했을까요? 조금 더 안전하거든. 이해되십니까? 20일권에서 사 들어가도 되는데 한 번 더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완전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60일권까지 처진 주도주를 주워 담았다. 이유가 좀 됩니까?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잘 가던 주도주는 60일 한 방에 안 무너뜨리거든요. 리바운드 이렇게 한 번은 나온다고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한 번 나오는데 너무 강하게 가죠. 20일 인근에서 일단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홀딩 이야기 하잖아요. 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한 번 더 치고 갈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일을 그냥 다이렉트로 뚫어버리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상단까지 목표치 가져갑니다. 상단까지. 자, 하이트 진로 같은 것도 순번이 좀 뒤쳐져서 그렇지. 자, 여기 60일인 건 다 반등하죠. 단기 박스권 정도는 이러다가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순번에 밀려요. 호텔 신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버 60일 깨는 듯 하다가 들어올립니다. 일단은 추세 복귀. 근데 조금 힘떨어졌어요. 네이버가 지지부진합니다. 카카오를 선택합니다. 카카오. 그죠? 카카오.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고 좀 늘려주고 이게 더 액티브합니다. 일로 들어갔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반드시 편입해야 돼요. 그죠? LG, 노텍, 와우. 그죠? 그들끼리 땡깁니다. 한 여기 정도 오면 땡큐하고 사들어갈 수 있는데 기회 안 줍니다. 그들끼리 땡깁니다. 자, 삼양식품, 풀무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이런 종목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 안 치주잖아. 그죠? 삼양식품, 하이트 진로, 풀무원 등이 더 낫다. 금융주들 완전 박살났네요. 증권주들이 반등 시도해봤자 별 관심 없습니다. 자, 철강주 별 관심 없다 그랬어요. 요렇게 하니까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데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관심 없는 걸 관심 없다 하지 관심 있다 이야기합니까? 그죠?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한번 볼래요? 아이고 참. 아니 관심 없는 걸 관심 없다 해야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지웠나?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있어요.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딴지 거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오, 분명히 있었는데. 그죠? 에이. 저 뭐 바쁜 거 있습니까? 천천히 갑시다. 여기다 딴지 걸었거든요. 지웠네. 지웠습니다. 제가 안 지웠거든요. 분석이 별로네요. 나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관심 없으면 보지 마세요. 왜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게 남겼어요. 왜냐면 여기 권력이 있는 걸 관심 없다고 패스 자꾸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유 있다니까요. 이게 뭐 좀 올라온다고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자, 바이오 핫세븐 마무리하면서 할게요. 여기 상단에 있는 셀트리온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아직도 주장합니다. 나중에 손실을 보는지 올라가 플러스가 나서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휴젤, 이런 종목도 여기서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HLB 안 좋다. 기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좋습니까? 그냥 비시비시 그러면서 빠지네요. 그죠? 헬릭스미스 6% 올랐다고요? 여기 한가, 점한가 맞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한가 맞은 거 생각해 보시라. 그럼 여기서 뭐 찔끔찔끔 몇 프로 올라가서 나는 저점에서 끝내주기 잡았네? 갑자기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죠? 갑자기. 헬릭스미스가 아마 삼상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위험을 고지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험을. 이렇게 점 한가 두드려 맞고 비실비실한 거 이런 거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추세 좋게 이렇게 빵빵빵 치고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잡아라고 관심 없어요.
하고 패스패스 하는 게 듣기 거슬렸는 모양이죠. 그럼 진정을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이야기입니까? 저를 위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기 귀찮아서 패스,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설명하려고 방송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드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위험 고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7번. 아니야, 귀찮아서 자식 좀 하지, 8번. 눌러보십시오. 점 한가 이렇게 두들맞은 게 좋아 보입니까? 세 개씩 두들맞고, 그죠? 해결된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하지 마라고요. 하지 마. 여기 20몇 프로 올라갔는데 결국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20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29% 올라가고 그 다음날 쫓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박살. You know? 박살. 하지 마란 말입니다. 하지 마란 말. 어? 그래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넘어간다고. 여기 어디 개 물려 있겠지. 그죠? 어디 개 물려 있겠지. 그죠? 듣기 싫겠지.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 관심 없다고 자꾸 넘어가니까. 깊은 뜻을 좀 한번 생각해 줘라. 근데 그다 대놓고 여기서 가져왔으면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 이야기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뭐 안티 만들 일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별로 안 좋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또 6% 5% 올랐다고 뭐 3% 올랐다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관심 없다 한 이유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죠?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하기 싫어졌습니다. 방송 사실 더 길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의무 없거든요 사실. 그죠? 유료 회원 여러분들한테는 카톡으로, 오늘 카톡 더 많이 날라갔죠? 그죠? 아침 방송 안 하니까 뭐 카톡 그 말로, 그죠? 안 하는 대신에, 그죠? 뭐 카톡은 더 날려드렸습니다만 카톡으로 충분히 전달도 되고 물론 방송 들으면 더 좋긴 한데,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이 하루 이틀 일 아닙니다. 하루 이틀 일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잘난 척하네. 어? 등등등등 비교적 그래도 참 악플 없는 편인데 맥 딱딱 빠지고요. 그죠?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앤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 쉬어봤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하고 싶어지네요. 웬 줄 알아요? 여기 저 응원해 주신 분들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혹시 아픈가 싶어 걱정해주고 하니까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안 아프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라도 방송합니다.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자, 이어갑니다. 자, 매지연도 강세 무너졌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 너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기준이 확실해서 그래. 기준이. 그죠? 여러분들, 운동장에 그러나 이 지지권 왔어요.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넥라인이 무너졌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몸에 딱 배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무너지면 아예 그냥 접근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이전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매지연 급등이에요. 급락 나왔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20일 돌파해야 된다. 20일 돌파했어요? 가위 갔네? 그럼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쭉 가야 된다 했는데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당분간 여기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요. 그죠? 매지연 HLB 생명과학 형님이 비실비실하는데 뭐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잖아. 여기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잘 가도 여기 왔다 갔답니다.
HLB 관련 저는 예전에 9만 원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아직도 9만 9천 원이네. 안 틀렸어요.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만 원 근처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13만 원, 14만 원대 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12만 7천 원 무너지면 9만 원 간다. 그죠? 비슷하게 왔습니다. 별로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말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야, 우상향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힌트 찾아야 된다니까요. 야, 은꽁님,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공부할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죠? 그죠? 여기에서 힌트 찾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적어도 여긴 지켰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못 지키면, 여기. 12만 5천 원권인데, 여기 못 지키면 빠진다 그랬고,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거또 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좀 이따 뒤에 넣을 겁니다. 그죠? 메디톡스는 어저께 방송에 그래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거 강하게 돌려내고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 확실히 돌려내려는 모습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안 죽네. 그죠? 안 죽네. 여기 박스권 정도 예상한다 했습니다. 상단 정도 여기 박스권 상단. 여기 앞전. 볼린지 밴드 딱 있죠. 이거 한방 치고 못 넘어갈 겁니다.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메디톡스 나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수급이 좀 시원찮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시원찮네요. 시원찮습니다. 여기 깨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도 35,000원 여기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힌트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박 갔으면 잘 가야지. 그대로 처지죠. 다시 올라탔으나 그대로 밀립니다. 일단 메디포스트가 어디 뭐 양도했다던데, 그죠? SK 바이오팜입니까? 그죠? 뭐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강세도 뭐 가지도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무너졌습니다만 강세 무너졌습니다. ABL 바이오 강세 무너졌다 했습니다. 시원찮아요. G3BNT 강세 무너졌는데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26,000원 안 무너뜨리고 왔다 갔다 잘 버텨내고 강하게 올라가면 다시 상승 추세 전환 가능한 겁니다. 말해드릴 거 있으면 이렇게 해드린다고요. 그죠? 이렇게 별뭐 말할 거 없으면 강세 무너졌습니다. 요건 넘어간 거밖에 할게또뭐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면 맨날 이야기하는데 할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한 시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두 시간, 세 시간 방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괜찮아요. 듣는 분들이 한 시간짜리 방송을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몇명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는 방송 열심히 했는데 많이 봐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지금 58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셀리버리가 이렇게 강세 보였는데 그대로 밀렸습니다. 60일을 깼는데 다시 안착하네요. 올라타네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8만 원 인근까지 한 방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박스권 정도는 이룰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안 쳐지고 올라오네요. 셀리버리 젠벡스 조금 시원찮네요. 시원찮습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패스할게요. 전 지론이 있습니다. 전 지론이 있어요. 분식 회계하고 이런 회사는 별로 이야기하고 쉽지 않습니다. 자, 유한양행 별로입니다. 올라와도 여기 튕겨 내려갈 가능성 높습니다. 한미약품 별로네요. 전통 제약주군들이 별로입니다. 대용제약이도 별로입니다. 미국에서 한울 바이오파마 이거 임상실험 실패했다 그런 소식 있죠. 그것 때문에 한가 비슷하게 두드려 맞고 대용제약의 미국 자회사가 한울 바이오파마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령제약이 야, 빠진 만큼 빠지고 이제 반등은 시도합니다만 강한 추세 무너졌으니까 별로입니다. 그죠? 강한 추세 무너뜨리면서 대박 까졌죠? 근데 여기 포인트는 됩니다. 여기 포인트는 돼요. 241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온 거 보이잖아요. 하락 목표치 달성 이후에 양봉 시현될 때 들어갈 수 있다. 적용 가능해요. 여기 16,800원에서 14,400원이니까 간단하게 2,500원 정도 보면 되죠. 2,500원 여기 갭이 아니고 여기 폭이 여기
요렇게 반등하다 무너지면 2,500원 빼면 됩니다. 2,500원 빼면 12,500원. 12,500원. 어머나. 은꽁님, 어머나. 한 400원 차이 두고 반등 나오네. 여기서 살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에요. 240일도 딱 받치고 있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데는 써야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이고. 안 좋아봐야 뭐가 안 좋겠습니까만. 그죠? 재밌자고 한 소리입니다. 60만 원, 45만 원, 그죠? 15만 원 갭입니다. 이거 뭐 마르고 닳도록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50만 원이거든요. 15만 빼보세요. 35만 원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은꽁님, 35만 원 양봉 나오죠? 4 올라갑니다. 바로 40. 저는 여기까지 40만 원까지만 먹어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틀 만에 5%, 5만 원 올라간 게몇 프로입니까? 십몇 프로입니까? 그죠? 그죠? 5만 원. 3만 5천 원. 그죠? 만 5천 원. 거의 14% 이렇게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됐죠? 한번딱 노리는 겁니다, 이거. 낙폭 과대주. 목표치 달성 이후에 낙폭 과대주가 양봉서면 매수할 수 있다. 그죠? 주식 생초 탈출 팁. 8. 그건 7, 8, 9. 그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넘버링 해놓은 거고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와요. 딱 그거 하루 이틀 딱 먹으러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그죠? 아, 저번에 형한테, 응? 20일 기법 정석만 이야기해 줬는데, 듣고 있냐? 이거 정석 아니다. 왜 정석 위주로 이야기해 줬냐? 하면요. 아, 정석이나 좀 똑바로 한번 해봐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가야지, 진도가. 정석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삽질하는데 딴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대 아직도 강세 유지 중이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0.36으로 계속 강세 유지 중입니다. 자, 풋옵션 때렸던 애들 죽음을 맛볼 겁니다. 아마 풋옵션 때렸던 애들. 자, 282.5가 여기 1.0이죠. 지금 현재 1.0. 282.5 풋옵션. 1.0. 올라가기 전 수준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282.5입니다. 282.5 풋옵션. 여기 인근에서 잘 사서 1점대에서 잘 사서 5점대, 그럼 5점대 다못 팔았다 칩시다. 4점대로 밀리면 던지면 3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더 느려 나갔어요. 여기서 거래가 됐으니까 그죠? 형성될 거 아닙니까? 가격이. 박살 났어요. 5포인트대 들어간 사람들은 그죠? 80% 70% 이상 박살 났어요. 누가? 개인. 7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하루에 300억 들어왔어. 제가 닥터케이 주식 쌍초 탈출 팁 12.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한 200억, 300억 사들어올 때까지. 그죠? 그죠? 좀 빠졌어. 그리고 그 인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풋옵션 200억 이상 정도 들어오면 바닥이다. 그런 경향이 많았다.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워낙 전난리니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바닥 많이 형성하는 경우 많았어요. 반등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어저께 316억 들어오는데 죽으려고 스텝 빨려 하면서 그냥 조져버리는 겁니다.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자, 외국인 선물 누적도 한번 봅시다. 아니, 무료 방송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야기해 준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자, 2만 5천 계약, 3만 계약 정도가 대체적인 외국인이 선물 만기 이후에 누적 개수다 봤을 때 2만 5천 계약 인근에서 확 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 부위까지 보유 수량 저점 부위까지 왔어요. 왔습니다. 그러면 적당하니 이제 선물도 해결될 거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시 사 들어가는 초지만 보인다면 추가 상승하는데 별로 무리 없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현물을 4,800억이나 사 들어오는데 어저께 상당히 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만계약 때렸거든요. 어저께 만계약을 때려놓고 그리고 다시 추가로 매도 안 넣고 장중에 이 플러스 그죠? 플러스 상당히 많이 났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약세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외국인도 포지션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듯하다. 어떤 변화? 어떤 변화? 선물을 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조금 핸들링 하다가 현물은 팔아 제끼고 있었습니다. 현물은 팔아 제끼고 있었습니다. 바뀌려는 모양입니다. 약간은. 그것이 포착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주면 더 그래요. 자, 하방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선물 상방으로 때렸던 거 조금 축소했고, 그 다음에, 다시 현물을 사 들어가는 상황이고, 내일 만약에 현물 다시 추가로 사 들어오고, 선물도 적당히 청산되어 있는 부분 있으니 추가로 선물 매수세까지 유입되면 더 강하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12만 7천. 오늘 아침에 샀어요. 대박이지 뭐. 제가 전일 방송에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여기? 어제는 12만 7천 원이 없는데. 시가 내에서 샀습니까? 뭐 됐고요. 양호. 좀 용준님 주식 좀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닥터케이 팀으로 오시라 하니까 그죠? 닥터케이 팀으로 오십시오. 본인 비중 알고 있습니다. 껌값이에요. 껌값 먼지입니다. 먼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일단 단기 목표는 13만 7천원입니다. 여기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단기 목표는 그렇는데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패스하시고 적당히 뭐 대박 안 밀리면 그냥 적당히 홀딩하시고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시라. 이거 위로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 올라서는 강도를 보니까 뭐 수직 상승이거든요. 그죠? 시장에는 주도주와 차별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런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SDI와 이런 종목들 다 외국인 사들어왔죠? 그 다음에 LG화학 외국인 사들어왔습니다. 삼성전기 외국인 기관 막 그냥 싹쓸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웬만큼 세게 안 밀리면 더 홀딩 끝내주게 한번 먹어봅시다. 끝내주게. 그러나 여기서 조금 비리비리하고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컨비네이션 해야 됩니다. 다 알아들으시겠지. 여기 시장에 한번더 치고 간다 해도 여기에서 더 치고 간다? 그보단 여기서 내일이 3일째 상승이거든요. 이 하락했다 끌어당긴 것까지 포함해서 양봉 3개 시연되면 조금 흔들할 수 있어요. 그때 삼성전기도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타서 여기 위에서 조금 흔들할 수 있어요. 많이 안 흔들리면
조금 청산 내지는 더 홀딩, 좀 흔들린다 싶으면 3분의 1, 3분의 2 청산하고 밑에 눌려주는 20일권에서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절대 다 던지지 마세요. 절대 다 던지지 마세요. 완전 퍼펙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다 던지지 마세요. 기관 외국인 막 싹쓸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방송 한번 끊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조금 이야기 나눠요. 자, 어저께, 중국이 재개장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여러분들, 긴장도 많이 하셨고, 했을 텐데, 다행히, 닥터K가 주는 예측을 그래도 반등 강하게 할 거다 예측을 했으니까, 포트폴리오 하나도 안 팔았을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하고 카카오, 그죠? 자, 다행히 반등해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큰 우려는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도 강하게 반등하고요. 자, 중국도 낙폭 그렇게 컸는데 하루 만에 또 반등 시연 하는 거 보니까 큰 우려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수준으로는 시장들이 움직이려 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아직까지 주도주 군들 두려움에 포착 못하고 매수 포인트 나왔음에도 못 사는 분들은 너무 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올라타고 조금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가도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 다음 타이밍, 조정 타이밍을 한번 기다리면 또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시장이 조금만 안정 찾으면 사놓을 종목은 널리고 널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참여, 방송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집 모양 있죠? 자발적 후원, 그죠?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추천 방송.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뭐 1회 올려놨는데 그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